네, 기계인 알파고는 완벽하지 않았고 인간 이세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를 집요하게 분석해 신의 한 수로 인공지능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제 대국의 승부처 유영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70여 수를 뒀을 때까지만 해도 형세는 이번에도 알파고의 우세였습니다. 상변에서 중앙까지 거대한 흑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세돌 구단의 회심의 한 수인 78수가 나옵니다. 중앙에 침투한 돌들의 활로를 여는 묘수였습니다. 알파고는 이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악수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이거? 아니, 뭐지? 뭐 일단 땡큐인데요, 일단. 이건 뭐 진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컴퓨터 에러? 렉? 고장? 결정적인 승부수에 알파고가 흔들리면서 승부의 추는 급격히 이세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허사비스도 SNS를 통해 이 수순 이후 알파고의 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n because of Lisa Doll's fantastic play, it was pressurized into some mistakes. 알파고는 패색이 짙어진 이후에도 제한 시간 54초를 남길 때까지 장고를 거듭하며 30여 수를 더 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길 확률이 나오지 않자 처음으로 돌을 거뒀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